안녕하세요, 여러분. 오해와 오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에게 학과별 많이 듣는 질문을 들려줄 예정입니다. 불쾌한 오해일지, 오히려 좋은 오해일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료 IT 학과? 그럼 취업은 IT 쪽으로 가는 거야? 나는 IT 쪽으로 취업할 것 같아. 왜냐하면 난 아직 데이터 분석이나 수집밖에 정보를 습득한 게 없어서 여전히 나는 IT 쪽으로 취업을 하고 싶어. 의료 IT 학과니까 IT 계열로 가지 않을까? 전공 분야가 다양해서 꼭 IT 쪽으로 취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학과 커리큘럼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IT 쪽으로 꼭 취업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저희도 지금 생명과학을 배우고 있는데 의료 쪽으로 취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궁금해요. 꼭 IT나 의료 쪽으로만 취업을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우리 학과에서 지식재산권이라고 특허 관련해가지고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취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코딩을 배우고 있는데 IT 말고 다른 분야로 취업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전공 부분에서 생명과학이나 또 다른 부분도 많이 배우기 때문에 꼭 IT 부분으로만 취업되는 거 아니야. 의료 IT 학과면 컴퓨터 잘하겠네? 아니 나는 아직까지 컴퓨터 능력을 배우지 않아가지고 컴퓨터 능력 부분에만 좀 부족한 것 같아. 아직 기초적인 부분을 배우셔서 부족한 것 같아. 아무래도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잘한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네, 컴퓨터 공학과까지는 아니라도 그 언저리까지는 그래도 컴퓨터를 잘 다룰 줄 아는 것 같아. 그러면 제가 아직 컴퓨터를 잘 사용할지 모르는데 선배들도 1학년 때는 컴퓨터를 잘 못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나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차이도 몰랐지만 지금은 이제 컴퓨터 어떻게 돌아가고 안에 어떤 부품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정도는 알고 있는 것 같아. 컴퓨터 게임 같은 걸 좋아해서 어느 정도 컴퓨터를 알고 있었는데 우리 학과 와서 좀 더 컴퓨터에 대한 세세하게 좀 알게 된 것 같아. 그럼 코딩을 배운다고 했으니까 다들 프로그램이나 어플은 뚝딱 만들 수 있겠네. 나는 아직 1학년이라가지고 코딩 수업이 없거든. 그래서 아직 코딩도 배우지 못해서 프로그램이 나한테는 좀 어려워. 코딩의 기본적인 것들만 알고 있어서 아직 거기까지는 어려운 것 같아. 3학년 때부터 기초적인 그 웹 개발이나 앱 개발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 정말 간단한 프로그램 정도는 만들 줄 아는 것 같아. 그러면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과목을 배웠는지 좀 궁금하게. HTML, CSS, JS를 이용해서 팀을 만들어가지고 웹 개발을 하고 있어. 전공을 선택하기 전부터 의료나 IT에 관심이 있었던 거야? 나는 입학할 때부터 IT 분야가 활발히 될 거를 예상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IT 분야에 관심이 좀 많았던 거. 처음에 전혀 관심 없었는데 학과 들어오고 수업을 들으면서 관심이 생겼어. 삼촌이 IT 분야에서 일을 해서 어느 정도 관심이 있었어. 나는 IT랑은 전혀 연구가 없어서 관심이 없었는데 맥 개발을 시작하게 되면서 관심이 조금씩 생긴 것 같아. IT에 관심 없는 학생들이 입학해도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관심이 없어도 입학 후 커리큘럼에 따라 공부하면서 생각한 것도 늦지 않아. 나도 관심이 없었는데 웹 개발을 하기 시작하면서 좀 재미도 붙이고 적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죠. IT 학과 더 궁금하다면 고정 댓글 링크에서 우리 학과를 방문해 주세요. Whatever you want together. 인제대학교.